여기 지금 꽃의 뿌꾸를 빨아먹을 때 잎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나요. 근데 원래 배추잎나비는 이 잎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말려가지고. 근데 이 말려있던 이 잎이 꿀을 빨아먹을 때는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빨대처럼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지.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우리 배추잎나비가 아까 알이 됐다가 번데기 됐다가 그 초록색으로 탈피 과정 거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? 번? 그치, 너무 잘했어요.